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거두재미하고 바로 이 뮤직비디오를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몹시 흥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람이 프로덕션에 소속된 팀이죠. 폴라릭스의 이제 새로운 뮤직비디오 Our Day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폴라릭스의 앨범 Ugly Tongue의 그 수록곡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피처링의 YSN Rocky와 LZ가 참여한 곡입니다.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뮤직비디오가 진짜 멋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람이 관련된 아티스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누누이 하는 얘긴데, 도대체 바람이 프로덕션, 라시마 카르테 이런 레이블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이렇게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뮤직비디오 퀄리티만큼 아티스트들의 음악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자, 결국은 아티스트들의 최종 목표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져간다는 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이 트랙 들었는데 진짜 파이어 뮤직이다, 이거 미쳤다 라고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블이 그걸 해내고 있고, 뮤직비디오 연출력도 정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죠? 한 2년 전? 그때 반다를 알게 되고, 그때 막 뮤직비디오 유행했던 것 중에 뭐 플레이야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는데, 그때의 크메르 힙합 그리고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와 지금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고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는 건 처음 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그만큼 저는 이 뮤직비디오도 정말 주목할 만한 뮤직비디오다. 제가 힙합 뮤직비디오를 그래도 뭐 한 20년 봤거든요. 수백 편, 수천 편의 뮤직비디오를 봤겠지. 보면서 저도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죠. 이게 멋있다, 아 이건 별론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멋있어. 그냥 연출력이나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멋있어요.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 멤버인 이 주빌린이 진짜 머리가 저는 영민하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릭스의 Our Day고 피처링의 LZ와 YSN Rocky가 함께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ka, 첫 장면에 이제 벤스 에라 신발을 신고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차에서. 근데 딱 이 뮤직비디오는 이 뮤직비디오에 잘 어울리는 신발은 벤스야. 이건 벤스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곡이에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젊고 에너제틱하고 열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이 비디오에 많이 있어. 오! 와. 야. 진짜 와, 음악적인 퀄리티도 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줄이야. 오! 저는 이 폴라릭스의 멤버인 지빌럭스의 랩 스타일, 톤 이런 게 진짜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폴라릭스라고 생각이 딱 되게 느껴질 만큼 정말 유니크한 보이스를 갖고 있어. 오, 쉣. 락키. 아. 저는 락키의 벌스 되게 좋더라고. 플로우가 되게 유연하게 이 파리를 약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아, 훅이 진짜 와.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야마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야마 있다가 약간 슬랭이긴 한데, 야마 있다는 말은 굉장히 꽂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죽인다 진짜. 어. Norris GBY의 랩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을 완전히 차별화되게 가져가고 있어요. 오랜만이다. 엘러지의 벌스가 제일 턴업돼. 신나. 오오오오오오 진짜 그거 있죠? 그냥 이 비디오는 제목대로 진짜 Our Day is My Day. 그냥 우리의 날이고 우리의 파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주비리는 천재예요. 천재 프로듀서야. 딱 그거 있잖아. Walk in my club with my brothers. 라고 딱 들어갈 때부터가, 하, 이거 돈 냄새가 나. 예. 진짜 나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벤츠의 관적 광고도 있는 것 같아. 렉서스는 없지만 나에게 쉐비가 있어. 오, 이런 훅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맞네. 내가 이거 끝까지 못 봤었네. 벤츠의 간접 광고가 있어. 진짜 여러분들, 벤츠라는 신발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신발이잖아요. 벤츠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뮤직비디오나 음악들이나 패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트래비스 스캇도 가끔씩은 막 벤츠 올드스쿨 신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음악에는 래퍼들이 막 발렌시아가 신발을 신는다라든가 구찌를 신는다라든가 이런 게 어울리지가 않아. 이거는 그냥 진짜 벤츠를 위한 그런 음악이에요. 딱 음악의 자체나 모토나 이런 게 뭐 젊음, 열정적인, 에너제틱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벤츠만한 게 없어. 그쵸? 그리고 폴라릭스 멤버들과 여기 뭐 엘러지, 락킷 진짜 와, 훅을 진짜 야마있게 너무 잘 만든다. 진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미국 힙합이라고 느껴질 만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이거는 제가 뭐 단지 그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을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도 진짜 이제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분해요. 이 레이블한테는. 이 레이블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의 퀄리티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다른 아티스트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런 노력을 진짜 많이 한다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